조드롱 선수 탱크샷. 아쉬운. 네. 자, 뱅크샷. 오. 이정우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네, 정확하게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서 다시 두 점을 따라붙고 있습니다. 또 쿠드롱 선수이기 때문에 5점이라는 점수 차가 금세 따라붙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의 쿠드롱 선수의 모습에서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3점. 네, 연속 득점. 제 예상을 깨고 지금도 완벽하게 또 코너 쪽을 돌려내는 옆돌리기 부사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네. 차분하게 3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쿠드롱. 리버스죠. 자, 놓치질 않습니다. 완벽한 또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어쩜 이렇게 컨트롤을 쉽게 해낼까요? 참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난군데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뒤돌리기. 네. 네. 이렇게 연속으로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8대 6입니다. 노병찬 선수의 아주 좋은 8득점 이후에 또 나오는 쿠드롱 선수의 네. 하이런인데요. 점수는 단두점 차고요. 아주 예민한 두께 또 맞춰냈습니다. 네. 진행 좋습니다. 네, 일목적구였던 빨간 공을 우측 상단 코너 쪽으로 또 완벽하게 보내놓은 포지션 플레이가 됐어요. 구드롱 선수도 이 노병찬 선수의 장타 이후에 바로 또 무서운 장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노란 공또 일목적구 포지션을 위한 두께 사용이죠. 네. 이렇게 7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동점이 됐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7점이네요. 네. 그리고 자, 지금 확실하게 짧은 쪽으로 멋집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길게도 분명히 가능하고 포지션도 해낼 수 있는 배치인데 완벽한 득점을 위해서 짧은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제는 역전에 성공한 쿠드롱. 지금 이제 옆돌리기 섬세하게 또 시도를 하네요. 옆돌리기가 아닌 리버스예요. 와, 와, 대단한 또 득점을 해내네요. 네. 두 선수 모두 4세트 정말 무서운 장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쿠드롱 같은 선수. 공격.